2018년 떠오르는 주도주를 매수하라. 주도주 매수했나요? 이 제목으로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도주를 매수하고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는데, 내가 흔들려서 들고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내죠. 조금만 수익 나면 그거 잘라 먹느라 길게 가지를 못하니까 큰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우리 방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가서 보셨죠? 수익률 뽐내기가 하면 아마 다를 거예요. 그죠? 뭐 20%, 30%, 뭐40% 이런 거는 제 방에서는 그냥 기본으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요? 예, 이렇게 템플턴의 식구들은 이렇게 들고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삼양식품 100%, 뭐 사막 콘덴서 157%, 크린앤사이언스 137%, 그냥 뭐요? 이렇게 들고 가죠? 보면, 예. 차바이텍 135%, 45%, 한올바이오 파마 91%, 템플턴의 식구들이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팔았나요? 팔지 않고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 그것은 템플턴이 리딩을 할때잘 따라해줬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네, 엠벨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못 들고 가서 놔뒀더니 어느새 저렇게 너무 많이 올라왔어. 너무 많이. 자, 이제 2018년에는 제가 이미 예고해둔 대로 코스닥장이 엄청나게 갈 거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 복 들어와요? 예, 복 들어오는 날, 2018년은 복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종목을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잘라먹다 보니까 큰 수익을 못 내죠. 그것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죠. 자, 그리고 부실 종목 자꾸 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을 들고 갈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들고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미 12월에 코스닥 상승장을 예고하고 실적 좋은 코스닥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히 보유하라. 뭔일 벌어진다. 그렇죠. 뭔일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에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 보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보유 길목 지키기라면 큰 수익은 2018년에 이루어질 거다.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리딩해왔고 이미 코스닥이 어떻게 간다고요? 어떻게 간다고 얘기를 했죠? 네, 이미 여기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한번 누르고 다시 나간다. 잘 봐라. 그래서 844포인트를 통과하고 나면 966포인트가 마지막이다. 966포인트가 마지막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844포인트입니다. 이게 966포인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저는 예측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어디서 투수주가 나와야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안 배웠잖아요. 안타깝죠? 자, 그러면 2018년에 주도주는 누굴까요? 이미 지금은 주도주가 계속 상승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식료엔 삼양식품이 대장으로 이미 우리 유료원들은 400%가 넘었습니다. 피라미딩 한 것도 벌써 100%가 넘었고요. 예, 수익률 자랑하게도 150%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다 뒤늦게 4월달에 온 사람, 작년 4월달에 온 사람이 들은 게150% 넘었고요. 처음 산 사람은 이미 400%가 넘었습니다. 그것만인가요? 사막 콘덴서는 500%가 넘었습니다. 6200에 사서 지금까지 매도 사인 없이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템플턴의 방에 오시면 이해가 갑니다. 아, 정말 무섭게 들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막 콘덴서가 말이 그렇지? 예? 500%가 넘었다? 이게 말 됩니까? 사막 콘덴서 사준 데가 언제냐 하면 2015년 10월 13, 14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떨어지면 더 샀습니다. 언제부터 샀다고요? 예, 백승희 님도 어서 오시고요. 2015년 10월 달에 사서 사막 콘덴서를 지금까지 안 팔고 들고 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리딩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 방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투자라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음식료 대장인 삼양식품이 혼자 가고 있고요. 저는 우리 의료원들한테 농심 팔아다 삼양식품 사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저 농심을 샀던 사람도 삼양을 사가지고 수익이 더 커졌죠. 그 다음에 IT 업종이 조종하는 사이에 누가 갔어요? 제약바이오가 나갔지요. 어제 굉장한 일이 벌어졌지요. 누가 나갔습니까? 삼천당 제약.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나갑니까? 얘 무섭습니다. 오늘도 또 신고 갑니다. 어디까지 갈 건가요? 아니, 이게 떨어진 건 그냥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템플턴 식구는 오히려 더 사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신고 가야지. 야, 무섭다, 정말. 그걸 끝났나요? 대웅제약은 안 갔나요? 대웅제약 안 나갔나요? 예, 대웅제약도 멋지게 하고 있죠. 그럼 바이오 종목은 어떻게 됐나요? 이제 제약바이오가 나가니까 바이오 종목이 주도주로 가는데 얼마나 갔을까요? 한스바이오메드, 뻥. 그죠?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 얼마요? 아까 90몇% 나왔다고 그러지요? 한올바이오 파마, 역시 오늘도 또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얼마? 전문가님, 전문가님, 드디어 내가 140몇% 나왔습니다. 아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 드디어 100%가 넘어가니까 뭔 생각이 들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만 나가나요? 제또 다른 주도주가 가는데 어디 가고 있나요? 게임주가 가잖아요. 게임주. 위메이드를 우리는 바닥에서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지 지금 얼마요? 148%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매수해서 끊임없이 들고 갔던 겁니다. 얘만 갔나요? 최근엔 뭐요? 웹젠을 작년에 사서 지금까지 어제 신고가 행진을 갔죠? 어제 신고가 행진 나갔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어갑니다. 전기차 살 때, 어려 전문가님, 전문가님, 전기차 어떻게 해요? 뭘 사야 돼요? 아유, 그거 가지도 않는 거는, 아, 다른 종목은 다 가는데 왜 얘만 안 갈까요? 얘만 안 갈까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얘가 신고가를 가잖아요. 이렇게 안갈때 많이 울었어요. 템플턴은 계속 사줬어요. 가라,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샀는데 이 떨어지니까 울었어요. 또 샀어요. 그건 어째 신고가를 냈죠, 어제. 이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알죠? 반도체 갈때 2015년 12월에 제가 반도체 장인에다 기업의 쌀을 사라 그런 게 누구예요? 원희가 IP였습니다. 이 흐름을 알면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커진지를 알아요. 황금 열매님도 어서 오세요. 이게 얼마나 가네? 270% 갔다 지금 250% 넘게 나 있는데요. 팔았나요? 2015년 12월에 무료 추천주를 주고 지금까지 들고 와서 한 번도 안 팔고 갑니다. 그냥 수익을 깔고 있어요. IT 부품주 끝났을까요? 안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템플턴이 갖고 있는 종목을 이런 걸 보면요. 무섭지 않아요? 이게 100%, 200%, 300%라는 거니 수두룩해요, 이제는. 봐요. 또 올라갔죠? 아니, 전문가님, 이게 도대체 수익 몇 프로 난 겁니까? 신고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다 조금만 올라가면 잘라먹고 들고 가지는 못해요. 큰 수익을 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승장에는 함부로 주식을 매도해서 어떻게 해요? 포지션을 잃으면 어리석은 투자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상승장인데 왜 잘라야 되는 거죠?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수익을 키워서 크게 먹어야 되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아이고, 1년 전에, 아는 친척이, 자기 친구하고, 아이, 우리 친척이 주식 전문가야. 너 추천해 줄 테니까, 가만히 사서 들고, 1년, 3년만 들고 가. 그래서 위메이드하고, 사마콘덴서를 추천해서 1년 가서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있냐? 없어. 조금 올라가서. 올라가길래 얼른 잘라 먹었어. 지금 가만히 들고 있으면 수익이 얼마인 줄 아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전에 위메이드가 얼마인지 한번 봐봐요. 1년 전에 여기서 1년 전에 샀을 때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이게 148%가 났어요. 그냥 500만 원 담고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좀 올라갔다고 잘라 먹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지를 못했어요. 사마콘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줬는데 어떤 사람 개인 투자가 할수 없는 게 뭐죠? 아무리 좋은 종목을 줘도 들고 가지를 못해요. 큰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들고 가지를 못해요. 조금만 수익 나서 조정 들어오면 여기서 조정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갔다가 조정 들어오면 어때요? 무서우니까 수익 뺏길까 봐 얼른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리원은 어때요? 템플턴이 같이 있으니까 템플턴이 자르지 마. 더 간다.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 딱 올라갔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때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템플턴은 더 사. 더 사요, 전문가님. 에, 더 사. 어떻게 써요? 여기까지 왔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6,500에, 6,200원에 시작한 게 삼화콘덴서가 지금 41,600원입니다. 몇 퍼센트 나갔나요? 예, 500%가 날라갔습니다. 그래도 템플턴의 식구는 아직도 들고 가고 있어요. 진짜인가요? 네. 이런 것이 주도주가 가는 겁니다. 삼양식품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한 게 무려 와일드워터님도 어서 오시고요. 끊임없이 매수해서 들고 간 겁니다. 지금까지 매도 없이 강력하게 보유합니다. 시장이 상승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한 기업의 가치를 믿고 보유 중이다. 기업의 가치를 믿으면 조정으로 흔들릴 때마다 추모해서 오히려 강력하게 보유토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기 유리원들이 삼양식품 150% 났습니다. 왜 이런 수익률을 올립니까? 이걸 들고 갈수 있게 한 사람은 누구죠? 전문가님, 나 혼자 있었으면 못 들고 갔습니다. 그냥 잘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할게 있으니까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주고, 여길 더 사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잘라도 괜찮아요. 아니, 500만 원 넣고 500만 원, 뭐, 150% 벌었으니 750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투자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그냥 물려주라고 해도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 계좌 하나씩 다 만들고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주식을 사니까 부실 종목을 만지게 되든가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잖아요. 그것이 2017, 18년에 예, 코스닥장의 상승이 강력하게 나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코스닥에 좋은 종목을 들고 가만히 들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업종 사이클이 어디로 가요? 연일 폭등하는 게 뭐예요? 제약 바이오. 바이오가 더 나가지요. 아, 우리가 산 종목들. 걔는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파느라 아우성 치는데 여기는 더 사고 있어요. 정말 맛있게 먹고 나올 때가 2018년까지는 아무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18년까지는 강력 보유하고 2019년에 고민해 보자.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아직은 상승장이라네. 상승장에는 주식을 함부로 파는 게 아니라 강력 보유해서 큰 수익을 누릴 때까지 보유하고 2019년에 금리가 너무 올라오면 그때 가서 우리는 고민해 보자. 여러분한테 무료 방송에서 이미 유료 방송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두렵죠. 또 볼까요? 예. 얘는 무슨 종목인가요? 차바이텍입니다. 어제 강력한 날. 드디어 제가 145% 수익 났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바이오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 보유한 전략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거의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여기 올라가서 내려오면 얼른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템플턴은 더 사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더 사는지를 여러분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45% 수익 나고도 끄떡 안고 들고 가죠. 작은 수익에 만족해서 그것이 10%, 5% 먹고 좋아하고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큰 수익을 먹고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은 뭐죠? 자산가라는 것은 야금야금 모아서 큰 자산을 만드는 게 자산가지, 오늘 짜릿하게 뭐좀 한번 상한가로 먹고 나와서 그게 자산가가 될까요? 돈이 모일까요? 10번 먹다 11번째 몰빵하다가 깡통 날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기업은 절대로 깡통이 안 납니다. 그것이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거죠.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뭐죠? 그래서 투기꾼에서 투자로 거듭나면 투자가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보유했어. 주식이 좋은 주식이래. 기업이 돈을 잘 번대. 어떻게 들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돈을 잘 벌어주네. 나는 한 거라고는, 동네 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한 거라고는 뭐 했어요? 동업한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주도주를 매수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들고 갈수 있게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코치잖아요. 코치는, 아직 안 됐어. 때가 안 됐으니까 자르지 마. 더 들고 가야잖아. 이렇게 가야 수익이 더 커지잖아. 그걸 리딩해 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코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잘해 줬을 때큰 수익을 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전문가님, 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소원이요? 종목에서 난100% 수익 나는 거한 번만 만들어 봤으면 소원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템플턴이 잘 리딩하는 데는 그냥 따라만 해도 100% 그냥 나는데, 드디어 제가 오늘 145%를 넘겼습니다. 야, 기분이 다릅니다. 자신감이 생기죠. 투자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몇푼 먹다가 100%가 넘어가는 걸 먹는 것은 뭐죠?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똑같잖아요. 드디어 내가 100점을 맞았어. 100점 맞기 쉽나요? 주향님 어서 오세요. 100점을 맞아본 사람은 100점을 알아요. 그죠? 100% 이상 수익 나는 사람들은 뭐죠? 어떻게 들고 가면 100% 수익 난다는 걸 이제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홀로서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걸안 해본 사람 뭐예요? 100% 꿈의 주식이야. 군희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꿈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군희 아빠님 차바 혜택 얼마 났어요, 수익? 우리 유료는 145% 났다고 수익률 자랑하는데. 자,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야만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돈이 커진다. 또 갑니다. 자, 오늘 또 천기누설 또 할까요? 주도주를 매수하고 함부로 매도 말라. 주도주를 매수하면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큰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주도주를 잡으려면 어디서 잡는 거예요?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기업을 매수하고 들고 가라. 그런데 템플턴의 방에서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우지만 무료 방송에서는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주도주를 잡는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그게 주도주가 가는 거예요. 주도 종목을 교체 매매를 통해서도 상승 추세인 주도 종목을 포트에 구성했다면 일치하는 행복 투자로 시간 여행만 즐기면 돼요. 그냥 시간 여행 즐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템플턴의 식구는 그냥 이거 샀는데, 에? 이거를 즐겼지, 이걸 매일 팔고 사고 했나요? 템플턴도 여기서 팔고 사고 하고 단타, 트레이더 이런 걸 해줬으면 더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기만 했어요. 사기만 하는데 어느 분은 150%, 어느 분은 300%, 어느 분은 400%, 다 틀립니다. 지금까지 매도 안 하고 들고 갈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트레이더가 아닌 투자자겠죠. 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조금 이익 났으면 이격 났으니까 매도하세요. 이격 났으니까 수익 챙기세요. 이격 나서 조정 들으면 템플턴 식권 더 사세요. 뭐가 다르죠? 기업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더산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이렇게 150%가 났니, 200%가 났니, 300%가 났니, 왜 그렇죠?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리딩을 해주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들고 갈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잘났나요? 안 잘났습니다. 그대로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기업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산다고 그러죠.
기업을 산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면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내가 동업을 했을 때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들고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격 조건만 나면 잘라먹기 때문에 큰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투자는 주식의 가격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에 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죠?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갈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가격만 쳐다봤다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들이 과연 이걸 이렇게 사서 들고 올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는 한 템플턴의 식구는 또 사고 또 사고 들고 간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투자자가 되고 투자가 즐겁고 평생 편안하게 잠을 자도 내가 주식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투자자입니다. 가만 있어봐. 트레이더는 오늘 사서 내일 못 먹으면 오늘 자르지 못하면 내일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 걱정되죠. 템플턴의 식구는 아유 마음이 편안합니다. 주식 사놓고 그냥 편안히 잠잘 수 있으니까 이 주식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도주를 매수하고 함부로 주도주를 매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좋은 주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 등엔 치밀한 분석과 뭘 연구해요? 그 기업이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를 잘 연구하는 것이 이것이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한 개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뭐만 볼까요? 역시 오늘 상한가로 짜릿하게 나가. 그걸 먹으러 가야지. 내가 그걸 안 먹으면 되겠나? 역시 상한가는 짜릿해. 거기 가지요. 저는 그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루한지도 몰라요. 이렇게 선택한 기업을 끈기와 좋은 주식을 선택한 기업을 여러분은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들고 가면 주도주의 큰 수익을 가져오매도 적은 수익에 만족하거나 수익 낸 것을 시장에서 뺏길까 봐서 빨리 매도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이런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의 정석을 배우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배짱도 역시 훈련을 거쳐야 돼요. 훈련을 거치다 보면 기업에 자신감이 생기고 수익이 커지니까 이제 자신감이 더 생기면서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도 더 커지는 거예요. 공부가 되면 그때는요, 여러분이 집중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집중도 됩니다. 공부가 될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공부도 안 됐는데, 종목 그냥 10개만 주세요, 10개만.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왜못 이기는 거냐 하면, 조정이 들어오면 못 이깁니다. 자, 내가 1억입니다. 1억 10종목만 주세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종목만, 한 종목에 제가 1,000만 원씩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5년, 3년에서 5년 들고 갈 테니까 10종목만 추천해 주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직 공부가 안돼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10종목 투자해서 지금 샀는데 떨어지기 시작하고 조정 들어가면 30% 빠지면 과연 그걸 들고 갈수 있을까요? 자, 볼까요, 한번? 자, 그럼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공부가 안돼 있는, 자기 자신은 공부가 안돼 있는 사실은 생각 안 해요. 그냥 전문가님, 10종목만 딱 주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많이 주십니까? 자, 사마콘덴서를 템플턴이 10월 이때부터 추천해서 6,200원 10월 13, 14일날 추천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자,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 올라갈 때 추가 매수했습니다.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곤두박질 쳤습니다. 과연 본인이 이렇게 들고 가다가 곤두박질 치면 1,000만 원 담아놓고 이걸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갈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만 1번 눌러보시고요. 전 불가능합니다. 2번 눌러보시죠. 템플턴이 추가 매수시켰습니다. 1,000만 원씩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과연 내가 참아낼 수 있는 사람 1번. 저 이렇게
30% 40% 빠지면 못 참습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자기 솔직한 마음을 한번 눌러보세요. 사갖고 들고 왔는데 30% 40% 빠졌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걸 참을성 있게 들고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1번. 난못 참습니다. 예, 2번. 못 참는 게 정상이에요. 못 참는 게 정상입니다. 이미 1번을 누른 사람들은 그만큼 공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업을 믿었기 때문에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못 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익 나면 잘라먹고, 어떻게 해요? 팔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겁니다. 공부가 서서히 되면서 종목도 압축되고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 종목이 너무 좋은데 기업을 아무리 재무 분석을 들여다보고 뭘 봐도 앞으로 펀더멘터도 더 좋아질 거고 전기차가 영원한 테마라고 그랬는데 템플턴이 그러면 앞으로 더갈거 아니야? 야, 그렇다면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보자. 기업을 들어가서 봤더니 돈을 너무 잘 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조종 들어왔어? 어우, 잘 걸렸네. 돈벌수 있는 기업이니까 돈을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살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기는 것은 공부가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지.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이 여기서 살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템플턴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매수 가담시킵니다. 또 삽니다. 이 떨어지는 찰나에 한 번도 추천을 안 나가다가, 자, 드디어 매수 가담시킵니다. 추매. 또 갑니다. 또 추매하시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전문가님, 아, 제가 수익률이 몇 프로 났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하시죠. 겁나요? 겁내지 마요. 또 삽니다. 자,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것은 템플턴의 식구뿐이 아마 없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전문가들이 많겠지만, 그죠? 우리 투자, 우리 유료원들은 이때 오히려 거꾸로 깎아줬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 더살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벌린다는 거예요. 사마콘센서와 위메이드를 추천해주고 3년 반 들고 가랬더니 수익 조금 났다고 금방 매도하고, 그죠? 네, 공부할 겸님도 어서 오시고요. 금방 매도하는 투자자는 결코 큰 수익을 내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석 능력이 부족한 자신이, 예? 고른 종목은 손실 내기 일쑤죠. 전문가가 좋은 종목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들고 가는데 본인이 골랜 종목이 좋은지 모르는데도 들고 갈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그럴 때는 어떻게 들고 가나요? 예. 본인이 손실 낸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손실이 났으니까 본전을 찾아야 되니까 못 파는 거잖아요.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장기 투자라는 것은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을 믿을 수 있는 기업에다가 동업하고, 지난번에 전문가님 무료 방송에서 이거 들고 와 샀는데요. 예, 200% 났습니다. 자랑하더라고요. 제 방에 오셔가지고, 예, 무료 방송이든, 유료 방송이든 뭐든, 여기 와서 짜릿한 상한가 어떤 종목을 줄까, 이 생각한다면 정말 착각이십니다. 저는 그런 걸 가르쳐 드리는 전문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주식을 이렇게 들고 가서 수백 프로를 날수 있는 종목을 들고 가게 하는 거지. 오늘 상한가를 주고, 아, 전문가님 빨리 상한가 하나 주세요. 급등주 하나 주세요. 이거 저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홀로석이라고 편안한 투자를 좋은 주식에 사서 동업하고 오래오래 들고 갈수 있는 그런 주식 공부를 가르쳐 드리는 사람이지. 오늘 전문가님 짜릿한 상한가 하나 주시죠.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초보일 때는 여러분은 똑같이 급등주 쫓아댕기고 상한가 아침부터 상한가 매수하고 똑같이 다 뭐를 했죠? 쇼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그렇죠?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주식을 갖다가 온탕 검색해서 급등 나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 종목을 사기 위해서 아침부터 상 나가냐? 상따 따라간다고 상한가 매매하고 저도 역시 여러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땠어요? 완전히 변해갖고 뭐하죠? 주식을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꾸준히 동업자 정신으로 가면 부자 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시뮬레이션 지난번에도 한번 공개를 했죠. 더 공개할까요? 더 많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시뮬레이션을 함부로 공개하는데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여러분이 고민해서 판단해 보시죠. 순식간에 200% 나고 어제 전문가님 나 이거 팔아다가 어떤 거 살까요? 아 이거 사봐 어떤 걸까? 어제 또뻥 나가 버렸는데요. 그럼 그걸 급등주 먹으려고 산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주식을 이렇게 꾸준히 들고 가서 큰 수익, 오늘도 또 올라가나요? 삼화콘덴서가? 아, 이거 너무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요. 아유, 500% 올라간 걸 어떻게 사요, 전문가님? 나못 사요. 무서워? 그럼 다른 거 사면 되지. 그래서 뭘 사라고 그랬을까요? 삼화? 전기를 사줬습니다. 또 나갔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또 신나겠네. 아, 이게 지금 얼마 수익 나간 거야. 참. 삼화콘덴서 못하면 삼화전기라도 사라. 삼화전기가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벌써. 어휴, 어찌 된 겁니까? 단 조건이 있어. 삼화전자는 사지 마. 삼화전자는 사지 마. 아, 돈못 보니까 사지 말아야지. 돈못 보니까 안 샀지. 상 나가는 거 우린 관심 없어. 그죠? 헤라님도 어서 오세요. 상 나가는 거 보지 말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동업하는 정신으로 가니까 삼화전기 사니까 진짜 삼화전기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니 이게 뭐 그냥 계속 나가버리네. 그죠? 아 여기서 매수했죠. 그죠? 올라갔다 또 내려가. 아유 전문가님 어떻게 떨어지는데? 아또 사.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수익이 얼마인가요? 삼화콘덴서 두려우니까 500% 나갔으니 어떻게 사요? 삼화전기라도 사자. 삼화콘덴서는 삼화 전자는 아니다. 삼화? 전기를 사자. 벌써 90%가 넘었습니다. 전문가님, 지난번 75% 났습니다. 아, 이게 손실 났다가 그냥 더 사가지고 그냥 수익이 커졌습니다. 90% 났습니다. 왜 그래요?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삼화전기하고 삼화전자는 뭔 차이 날까요? 뭔 차이기 때문에 삼화전기를 사라고 그러고 삼화전자를 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같은 삼화그룹인데? 어, 그래요? 예, 네, 똑같은 삼화그룹이잖아요. 삼화전기는 돈을 잘 벌어요. 삼화전자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삼화전자는 안 사는 겁니다. 템플턴의 방식은 이거예요. 삼화전자는 적자예요. 안 사. 누가 사요? 삼화전기를 사죠. 그러니까 진짜 90% 넘게 벌써 나갔죠. 어떻게요? 삼화 전자. 그럼 템플턴 식구는 팔았나요? 안 팔죠. 이것이 진정한 투자자로 장기 투자 가는 거잖아요. 안 팔고 그냥 가잖아요. 벌써 이 거의 100% 가까이 났어요. 이것을 투자하는 방법인데 이런 걸 배우지 않고 그저 급등 나가는 것만 좋아서 삼화 전자에 가서 상 먹으러 갔습니다. 상. 상 먹다가 어떻게요? 그냥 곤두박질로 그냥 곤두박질 뭐예요? 점화로 떨어져 버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또 그냥 들고 있다가 그냥 한순간에 아유 장기투자 상한가 나갔으니까 더갈줄 알고 들고 있다가 그냥 한순간에 다 털려서 뭐요 마이너스 쭉 되니까 아휴 이걸 어떡하냐 나 걱정돼 걱정돼 주식 진짜 할게못돼 주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나하고는 안 맞어 이렇게 얘기하죠 나하고는 안 맞는다. 대부분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뭐죠? 나하고는 안 맞나 봐. 그런 게 어딨어요? 사는 방법을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나름대로 같이 투자한다고 제가 몇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저는 정말 가치 투자가 바보짓을 했네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지금까지 배운 게다 헛개비였어요. 나는 제대로 된 가치 투자라는 줄 알았더니 가치 투자라는 게 아니었네요. 우리 유리원 열심히 지금 예,
일취특강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도 지금까지 안 나가시고 이제 고민이 된대요. 아, 이거 더 연장해서 공부해야 될것 같다고 고민이 된대요. 왜요? 사는 방법을 제대로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 주식이 슬슬 재미가 있죠. 떨어져도 걱정이 안 되죠. 왜? 좋은 주식은 또 올라오니까. 차, 이 얼마나 멋져, 이런 거 보면요. 예? 예? 어, 또 올라갔네, 오늘 신고가. 난리 났네. 100몇 프로 났다는데. 하, 여기서 130%인가요? 뭐요? 여기서 계속 샀지요. 어떻게 했어요? 뻥 나갔어요. 매도해도 좋다. 상한가 나갔으니까. 급등 나갔으니까 잘라먹어. 다시 내려오면 또 살게. 또 샀습니다, 여기서. 130몇 프로 났는데 오늘 또 났으니까 이제 135% 났겠죠. 어이, 또 나가네.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까? 재매수한 자리부터 135% 수익 났대요.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137% 났겠네? 이걸 할수 있어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투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갔나요? 그첫 번째. 주도주, 게임주를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로.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아, 이걸 실적도 별론데 왜 살까요? 펀더멘터 측면에서 얘가 조만간 뭐로 바뀐다? 흑자 전환하는데 들고 가시죠. 아, 전문가님, 여기서 처음 샀는데 올라갔어요. 떨어지니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아, 전문가님, 이거 이제 사도 될까요? 아, 지난번에 추천할 때왜안 사고요? 아, 저기요. 아, 이거 안갈것 같아서 안 샀는데 아무래도 사야 될것 같아요. 샀습니다. 점점 강하게 올라가니까, 어? 아, 전문가님 안 샀으면 후회될 뻔했어요. 후회요? 어떻게 됐나요? 더 올라갔죠. 정지됐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장대음봉 나오니까 그냥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댕강 잘라버리고 전문가님 잘랐습니다. 아유, 그걸 못 들고 와서 또 잘랐지, 그랬더니. 아, 그런데요. 또 올라가더라고요. 또 올라가서 속이 상해서 다시 재매수했습니다. 아, 여기서 재매수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지금까지 들고 왔을지 저는 몰라요. 졸업하고 나가셨으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들고 왔으면 지금 또한90% 났을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요거 조금 먹으면요. 그걸 그냥 안 달려서 뺏길까봐 잘라요. 어, 이렇게 크게 갖고 하면 좀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온 사람 벌써 148% 풀고 아무 일도 없잖아요. 부자 되라 계속 신고가로 가는데도 잘라요. 주도주가 어떤 종목에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들고 가다 보니 이게 주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어, 무서운데. 그죠? 또 있어요. 사막권에 6,200원에 시작해서 얼마 매도 사인 없이 지금까지 500% 달성해도 템플턴은 매도 사인이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들고 가는 중이에요. 쟤네들도 겁도 안 나나 봐. 뭐 여기서 조정한다고 겁내서 다 잘라먹고 그 무료 방송에도 제 방에서 이랬다가 사가지고 200% 났습니다. 자랑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예 무료 방송에서 듣다가 제가 사가지고 지금 200%나 있습니다.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이야. 실적 부진과 더 이상의 상승이 없을 때 매도 사인이 나갈 거다. 업종 사이클과 종목이 우상향하는 한 추매로 강력 보유해서 수익을 키운 종목입니다. 우리 종목들을 잘안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강의부터 제가 우리 종목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끌고 왔는지, 어떻게 매수해서 강력 보유했는지를 종목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지까지는 종목을 잘 공개 안 했습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또 볼까요? 자, 이건 종목이 뭘까요? 대웅제약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강의할 때 우리 유료 방송에서 4개월 공부하고 나가신 분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가 이걸 50% 났다고 수익 났다고 자랑하면서 잘라먹었다고 엄청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뭐라고? 엄청 후회할 거다, 너. 잘라놓고 후회할 거다. 여기서 잘랐죠. 그 이후로 얼마를 더 나갔나요? 안타깝죠. 가져 들고 가는 방법을 몰라서 잘랐습니다. 후배가 50% 만족하는 개인 투자 습관입니다. 그죠? 투자는 기업이 기업의 가치가 커질수록 기업을 믿고 중장기로 보유해야 되는데
큰 수익을 얻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조금만 먹으면 만족해서 얼른 자릅니다.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상승하다가 단기 조정하면 수익 난거다 까먹을까 봐 겁부터 내고, 기업의 가치를 믿었다면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면 큰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큰 수익이 나잖아요. 지금 100%가 나갔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고 있나 저도 모릅니다. 대웅 제약. 멋있잖아요. 대웅 제약. 왜안 나오냐? 대웅 제약. 아, 멋지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더 나가는 건 뭐예요? 삼천당 제약. 아니, 얘는 뒤처지더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합니다. 여기서 안갈때 우리 위원들은 아우성 쳤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 아이, 가지도 않는 종목 왜 자꾸만 사주는 거예요? 징그럽게 지금 몇 개월 동안 가지도, 아, 1년 동안 안 가는 종목을 자꾸만 사줘요. 아이, 정말 좋은 주식 사주지요. 아, 좋은 주식이야.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봐. 좋은 일 벌어져. 이게 뭡니까, 지금? 와, 신고가 행진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1년 동안 참을 수 있어요? 기업의 가치를 믿고 이렇게 1년 동안 참을 수 있어요? 제 방에 이렇게 참을 수 있는 회원들만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 부자 되고 있습니다. 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 줄수 있는 전문가한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전문가한테 가시면 여러분들 다 부자 돼요. 저한테만 꼭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정으로 투자가 뭔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전문가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가 즐겁잖아요. 정말 주식이 재밌는 건가 봐. 재미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이 정말 큰 부자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제약 종목, 아, 가만히 있어봐. 오늘 종목들이 어떻게 하나요? 예. 또 조정받나요? 차바혜택. 예. 아, 드디어 145%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차바혜택 이렇게 나갈 줄 몰랐어. 네이처셀? 모르겠습니다. 네이처셀? 얘도 조정받나요, 오늘요? 한스바이오메드, 다 템플턴 식구들 그냥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또 나가요. 예? 그런데 이걸 잘라 먹었나요? 이거 찌끔 먹었다고 자랑하죠? 그죠? 템플턴은 그냥 사가지고 그냥 쫙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요. 아직도 안 팔아요. 상 나가거나 말거나, 아, 봤잖아요. 세상에 이런 거 사가지고 신고가로 행진하면서 그냥 계속 더 들고 더 들고 또 사고 또 사고 더 사가지고 대박을 먹는 게 이런 게 대박이에요. 오늘 상한가 먹는다고 대박이 아니라 주식을 더 사고 더 사서 수익을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것이 대박이잖아요. 거기서 봐. 또 나간 게 있나요? 자, 제약 종목도. 아니, 사가지고 뭐 어떻게 했나요? 전혀 팔지도 않고요. 또 나가네요. 유나이트 제약 사놓고 신고가로 나가고 있죠. 아, 전문가님, 이거 사도 괜찮은 건가요? 또 사, 괜찮아요, 또 사. 아, 이게 뭡니까? 팔았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투자해서 가는 거예요. 종목을 막 공개해버렸죠. 예.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 보유하면 수익이 점점 커지는데 다 잘라 먹었습니다.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업황에서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를 배우면서 분석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진짜 좋은 종목이란 이렇게 강력 보유함은 여러분을 대박 부자로 만들어 주죠. 이렇게 들고 갈수 있나요? 들고 갈수 있으면 여러분은 고수가 된 겁니다. 고수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해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조정이, 단기 조정이 들어와도 그것을 더살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돼요. 끝났나? 어떻게 볼까요? 하이닉스 끝났나요? 오늘 또 올라가네요. 자, 그죠? 또 올라가네요. 아직? 주도주로? 운명을 다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네.
어떻게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이제부터가. 이게 차트 기법인데, 자,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겠습니다. 동네 부자님,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차트 기법에서 조금은 배웠을 텐데, 일주 특강 했기 때문에 많이 못 배웠잖아요. 가르쳐 준 대로 하세요. 돌파하면 사시든지요. 그죠? 그 전까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고 어떻게 사는지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안 봤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주식 투자는 개인의 인생살이와 같다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살이. 그죠? 인생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주식도 오르는 주식이 있으면 내리는 주식이 있죠. 그죠? 수익의 기쁨을 주다가 실패에 쓴잔을 맛보기도 하고요. 아, 오늘은 수익을 많이 줬습니다. 내일은 또 뭐죠? 손실을 많이 줘서 실패에 쓴잔을 맛보기도 하죠. 완전히 인생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주식을 마라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그러면 마라톤은 그죠? 예, 선선히 뛰면 마라톤인가요? 아닙니다. 최소한도 42.195를 뛰려고 그러면 100m를 최소한 15초 내지 17초 사이를 끊임없이 뛰어야 됩니다. 쉬운가요? 가다가 쉬는 게 마라톤일까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장기 투자한다고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서 장기 투자하면 다 수익 낼까요? 그런 투자를 배우셨나요?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은 내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그 기업이 앞으로도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끊임없이 여러분이 모니터링 하면서 주식을 계속 들고 가는 것이지. 아니, 그냥 내비두고 우리 유료원이 주식 산다고 세상에 3년 동안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막 60%, 70%씩 빠진 종목들을 수두룩하게 들고 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3년 들고 가면 부자 되는 줄 알고 그냥 3년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60%, 70% 빠져 있어요. 그게 뭐요? 부실 종목이잖아요. 간서치님도 어서 오시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뭐라 그래요? 개와 주인의 이론을 도입해서 멋진 말이죠. 그죠? 기업이 일정한 속도로 나아가는데 주가는 한시도 쉬지 않고 매 순간 오르락내리락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과 주가의 관계를 아주 쉽게 시세의 원리를 보여주잖아요. 맞나요? 봐봐요. 주가가 오르락, 삼양식품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아, 쉴도 없이 흔들리죠. 쉴도 없이 흔들리는 순간 템플턴의 식구는 지금까지 들고 와서 네, 감사합니다. 간서치님도 부자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장이 상승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한 기업의 가치를 믿고 강력하게 보유해야 되는데 흔들려서 들고 가지 못합니다. 단기적인 주가는 기업의 가치보다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단기 재료들, 그때그때 수급, 그죠? 조성되는 심리적 기대치에 더큰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2년뿐이 안 왔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요? 기업이 끊임없이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는 한이 기업이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잖아요. 개인가요? 아니죠. 주인이죠. 개는 누구예요? 주가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개가 끊임없이 주인을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뭐예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준 없이 주식을 사니까, 기준 없이 주식을 사니까 움직이는 주가 때문에 흔들려서 못 들고 갔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템플턴은 뭐라 그러죠?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하고
시간이 어떻게요? 실적은 시간의 친구요. 주가는 부실 종목은 실적의 친구지만 부실 종목은 실적의 뭐요? 적이잖아요. 시간이 적이 되죠. 좋은 주식은 시간의 친구가 되지만 부실 기업은 시간의 적이 돼서 여러분이 깡통난 종목들을 한번 과거를 돌아서 쭉 생각해 보시면 뿡뿡이 아줌님, 아빠님 가르쳐 준 대로 하시면 되잖아. 가르쳐 준 대로. 그죠? 방법을 가르쳐 준 대로 하셔야 되잖아. 안 물어보셔도 되잖아. 뭔 얘기인지 벌써. 그죠? 시장은 쉬지 않고 넘실거리는 파도와 해일을 일으키는 바다와 같이 끊임없이 흔들고 유혹하면서 장기로 들고 가기 어렵게 하더라. 맞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식 투자가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자신만의 투자법이 있어야 된다. 시장에는 성격도 사람마다 각인각색이므로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럴드 로브는 주식은 어때요? 총칼 없는 전쟁터다. 그만큼 시장을 이기는 방법이 어렵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주가는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흔들고 가는 겁니다. 아유, 전문가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보고서, 자, 이걸 보고서 갈등이 생겼죠.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준 대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요? 뿡뿡이 아빠님이 유료방송에 있던 분이라서 어떻게 할까요? 네. 방법대로. 템플턴이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대응하시면 딱 되죠. 자, 또 갑니다. 어디까지 갔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거예요. 계좌를 보며. 어우, LG전자가 뭐요? 삼양식품 800만 원 벌었어. 그냥 들고 가는 거죠, 뭐. 그죠? 아, 들고 가요, 그냥. 아, 위메이드 지금 뭐 얼마요? 위메이드가 34,000에 샀는데 지금 위메이드가 얼마일까요? 지금 51,800원이네요. 수익이 또 올라갔네. 또 난리네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안 팔았어요, 템플턴의 식구는요. 뭐, JC는 왜 팔아요? 돈 버는 회사를. 그냥 들고 가는 거지요, 뭐. 마음대로 해라.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여기서 사기만 했지. 팔질 안 했잖아요. 그럼 얘가 나가면 또 누가 나가겠네? 한일 네트워크스. 그죠? 똑같지, 뭐. 차, 그죠? 아니, 뭐 지금까지 들고 와서 지금 백몇 프로 나서 여기서부터 샀는데요. 아직까지 매도 사인 안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왜 관련됐다고 난리 쳐도 템플턴의 식구는 안 자르고 지금까지 들고 갈수 있을까요? 왜요? 돈 버는 게 보니까 172%나 있네? 아니, 이 사람들 이렇게 나갔는데 안 자르고 이걸 들고 간단 말이야? 템플턴 식구는 지금까지 안 사서 172% 났네?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구만. 에? 빨리빨리 잘라 먹어야지. 그거 다 뺏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뺏기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 건 뭐죠? 자신의 생각이잖아요. 어때요? 잘랐나요? 아니에요. 좋은 종목은 안 자릅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안 잘라요. 이것을 갖고 갈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들고 갈수 있었을까? 더 사라, 더 사. 또 가겠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래서 주식은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알면 주식이 재밌는 거예요. 제 방에 3일 있다, 일주일 있다가, 아유, 낙원 안 맞아.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안 배우죠. 템플턴의 방식은 투자 방식은 지루합니다. 아이고, 하지만 투자하고 편안히 잠들 수 있죠. 맞나요? 트레이더 전문가는 저는 아닙니다.
홀로서 네가 필요한 분만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어서 평생 직업을 만들 수 있죠. 제 방법은 이렇게 해서 갑니다. 3개월 코스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갑니다. 1강, 2강, 여기도 주도주 찾는 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도 급합니다. 아, 주도주 찾는 법 빨리빨리 가르쳐 주세요. 빨리빨리. 그죠? 다 있는데, 스케줄에 다 있는데, 급하죠, 사람은. 누구든지요. 그리고 어떻게요? 저녁 강의, 이렇게 해서, 제가 오전 강의, 오후 강, 그 다음 오후 강의, 저녁 강의, 이렇게 60개의 강의를 갖다 스케줄로 하나하나 자기가 배워갈 때, 아, 주식 투자라는 게 뭐구나. 그죠? 제대로 된 투자가 하면 평생 투자를 좌우하고,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며칠 만에 다 배우려고 그래요. 빨리 급해요. 빨리 먹어야 되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정석을 내버리고죠. 다시 어디로 가요? 단타방으로 갑니다. 잘 먹고 돈을 벌면 좋은데, 잘못 먹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식 투자를 정석으로 가서 제대로 배운 방법을 배워서 평생 편안한 직업을 가져가면 좋은데, 그걸 안 배우고 급히 먹다가, 예, 10번 먹다가 11번째 몰빵했다가 깡통 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죠. 부실 종목 들고 13개 종목 사가지고 3천만 원 까먹고 다 정지돼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것도 뭐요? 7종목 사가지고 또 1600을 또 까먹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를 본다고 가서 또 트레이더방 가서 전전긍긍합니다. 전전긍긍해요.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요. 이걸 들고 와서 템플턴의 방에서 전문가님, 전문가님, 아, 제가 이거 샀는데요. 이제 손절해야 되나요? 손절? 뭔 손절? 아니, 주식을 좋은 종목 샀으면 왜 손절을 해요? 손절해야 된대요. 손절, 제 템플턴에 뭐 손절 없습니다. 전문가님, 나 급해요.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나 유료원 가입했으니까 빨리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손절? 손절을 왜 하십니까? 좋은 종목 사놓고. 더 사시죠? 더 사세요. 그랬더니 못 사고. 어디요? 다시 단타방으로 가셨습니다. 더 샀으면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또 수익 났죠. 안타깝죠, 저는. 좋은 종목이 뭔지를 배우기도 전에 며칠 딱 있다가, 예, 빨리 급한데 언제 기다려? 급한데 떨어지니까, 장대 음봉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어떻게 잘라요? 아니요, 손절 안 합니다. 템플턴의 방향이 손절 잘 없습니다. 정말 잘못 판단했을 때 손절 나가지만, 좋은 종목일 땐 들고 가야지 왜 손절을 합니까? 더 사시죠? 더 샀으면 어떻게 됐어요? 수익 났죠, 지금. 근데 이걸 배우기 전에 또 단타방에 갑니다. 그죠? 안타깝죠, 저는요. 볼수록.